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박태훈 기자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대요. 광주 촛불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 광주 아니요. 네. 광주는 여기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얘기는 하지만 정말 저는 진심으로 민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순회할 때마다 네. 가장 먼저 오는 곳이 광주입니다. 아, 그러세요? 광주 시민들과 저희가 만나는 것은 뭐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날짜를 오늘 정해서 이렇게 와서 아. 그동안 서울에서만 계속 하는 것 때문에 네.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한번 꼭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광주부터 정해서 그러세요. 이재명 대표님도 이 광주가 사회적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회적 어머니. 어머니. 예, 깨우쳐주셨다고. 그렇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예. 광주에 엄청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오늘 오자마자 예. 저기 5.18. 예. 아, 그러셔요. 이렇게 오시니까 더욱더 이렇게 촛불에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솟습니다. 네, 화이팅. 전국 돌아다닐 것이죠. 네네. 네, 다니실 거죠. 네, 더 활활 타오를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워서. 네. 아. 네네. 다들 반가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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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 번만 찍어보시죠. 아, 아까 찍었는데? 아까 찍었던 것 같은데. 찍었어요? 예, 예. 찍었습니다. 아, 예, 예. 예. 제가 먼저 찍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합탐사 멤버십 회원. 네, 합탐사. 네, 잠시 후 5시부터 이곳에서는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광주 전남 18차 촛불행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촛불에 참여하신 시민분들께서는 무대 앞쪽으로 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박대